잘 살립니다. 사이클! 오. 모마입니다. 자, 오늘 모마 선수가 웜업 할 때 보니까 이 공격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자, 지금도 수비가 됐고요. 모마에게 갑니다. 5-0. 네. IBK 다시 속공. 뽑아줍니다. 모마의 공격. 성공입니다. 터치아웃. 1라운드도 현대전에서 가장 부진했던 아베크롬비인데요. 또 황민경 선수 네. 쪽이죠. 자, 모마의 득점으로 24-17 세트포인트입니다.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자, 모마 선수는 오늘 성공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모마의 득점. 모마와 양효진, 정지훈 선수가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스입니다. 모마의 서브가 이제 터집니다. 자, 이번 시즌 두 번째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좀 득점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마의 공격 맞고 나갑니다. 잘 바운드 시킵니다. 모마 갑니다. 성공이에요. 네. 모마. 자, 모마 선수 직전 경기에 범실 9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오늘은 단 한 개도 하지 않고 있고요. 자, 현재까지는요, 모마 선수가 지금 시즌 베스트입니다. 맞습니다. 범실 없는 모마 선수입니다. 넘어가는 볼입니다. 모마의 서브 효과입니다. 올라갑니다. 오픈 강타. 나갔네요. 블로크 터치아웃입니다. 모마. 양효진이 손을 뺐는데요. 자, 반격에 모마 네. 터치아웃입니다. 10-8. 오늘 모마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예. 이번 시즌 몸이 풀린 모마 선수입니다. 네. 오늘 9번째 경기인데요. 다시 현대건설의 공격입니다. 모마 갑니다. 네. 성공입니다. 18득점째. 모마의 스파이크. 건강해요. 네. 라인 안쪽 23-20. 모마 선수. 뽕뿐 선수랑 최정민 선수가 그냥 뜨기에는 지금 타점도 너무 위에 있었고요. 네. 다시 한번 모마의 스파이크!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모마 선수 승리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for winning. Thank you. 네. 아, 오늘 그 범실이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성공적인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Well, I'm really happy about the game today. We prepared really good and we were really focused on what we had to do. And yeah, I'm really happy. Everyone did a great job today. 들이 다 자신의 역할을 잘해주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연습했던 부분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 대해서 매우 만족합니다. 모마 선수가 서브가 한 달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서브 득점이. 네, 유서. 서브 득점이 한 달 만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서브에 있어서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오히려 이제 범실을 줄이려고 관리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Well, I think every season is different, so I'm working on every part of the volleyball. This year I struggled a lot with myself, but it's coming back. I trusted myself, so I'm working on it. 네, 매 시즌마다 다르지만 배구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서브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전까지 이제 공격 성공률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한 5% 정도 떨어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인구에 대한 좀 적응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공인구 적응이 이제 됐습니까? Maybe they think about it because of the ball difference, the Mikasa. Do you think like there's a difference or you got used to the Mikasa new ball? I won't say it's because of the ball. Like I said, every season is different and this year maybe it's not working, but the season just started and I'm working on it. It will come back like today.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시즌이 다르고 저희가 그게 볼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맞추어가라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또 잘 나올 것입니다.
일단 뭐 지난 시즌까지는 이제 GS 칼텍스 유니폼을 입다가 이번 시즌에 이제 현대건설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느끼는 가장 큰 다른 점이 있을까요? Okay, I hear a lot of difference. Is that I don't know how to say. I just enjoy. I play. Every team is great. I mean, I experienced GS. It was good. It was hard. Volleyball practice. Everyone knows. Here too, we're practicing hard, and I just try to enjoy myself this year. 네, 그 모든 팀에 다 각자의 특색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GS 같은 경우에는 훈련의 강도가 조금 세긴 했었고요. 하지만 그 GS도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의 경기를 매우 즐기고 있습니다. 예, 모마 선수의 웃음의 의미를 한유민 위원은 좀 이제 아는 듯한 네, 지금 미소를 짓고 있는데 하여튼 모마 선수 그 뭐 당연히 우승이 목표겠죠. 각오 좀 예, 이야기해 주세요. Of course, your goal might be the winning the championship. Could you say the your goal for resolution, the goal for the season? Yeah, my goal is to win the championship and put my team to the highest level possible, and also grab few MVPs if I can, triple crown, and also what to say? Ah, let's see how it goes. 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선 챔피언 우승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MVP와 트리플 크라운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서브 넣는 거 보니까 트리플 크라운 조만간 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Thank you. I hope so. 네, 모마 선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